장관님이 오신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의 또 다른 원년으로 여기 서서 기다리는 횡단보도 쪽이죠. 알아듣기 쉽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엔 대형 차량들이 우리 학교 주변 도로에는 아파트 사유지가 있어 항상 주차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위험합니다. 민식이라는 친구도 정체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주변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널목 근처라도 좀 주차를 하지 않게 하고 또 건널목도 잘 만들어서 표시를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좀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졸업하지만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시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